같은 값이면 좀 더 큰 것. 끝이 다 뛰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큰 것 붙일 수 있어 없어 있다가 되는 거고 300번이야 히말라야 산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진짜 한 번이야 그냥 하는 말이잖아 역시 한 번 가봐야 되는 데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 일단 다 읽으셔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없으면은 어디 위주로 읽어라 끝부분으로 읽는 게 좀 유리하기는 할 거야 알겠죠?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미관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 자 맵버들 가지꺾어 보내노라 작품입니다 주제가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뭐 그리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또 보통 이제 주제로 묶었을 때는 보통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묶여요 옆에 님이 없는 거죠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바로 갈까요? 처음에 나왔던 거죠? 깡충깡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음조화가 뭐 한 거야?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모음조화가 여러분 100%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깡충깡충은 깡충깡충이니까 모음조화가 뭐 한 상태가 되는 거야? 깨진 상태가 되는 거야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들어가라라는 얘기야 거절하고 있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뭐 했어? 동의했잖아 그치?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률이 되나? 동의의 경률이 돼버리는 거야 됐지 북한사는 지금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지금 모델인가 추격했잖아 추격이 됐고 얘는 채연이니까 K 옆에 뭐 적어줘야 돼? H 적어줘야지 그치 북한산이 돼야 되고 한라산은 뭐가 포인트야? 유마가 돼서 L 몇 개가 돼야 돼? L 두 개가 포인트가 되겠죠